청춘을 돌려줘요. 모다 모다 샴푸.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70대 언니의 모다 모다 샴푸 사용 후기 궁금하셨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다 모다 샴푸 사용 전에 거의 흰머리가 80% 이상이셨고요. 2주 후 제가 언니를 만나러 에덴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70대 언니의 머리의 변화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모다 모다 샴푸 2주 사용. 교인들도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염색한 것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샴푸만으로 이렇게 머리가 변할 수 있냐고 다들 보시면서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모다모다 샴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8월 15일 이후에는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께 계신 50대 후반의 검은 머리 언니는 저와 함께 한국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70대 언니를 알게 되었고요. 50대 후반의 언니는 한 번도 염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훌륭한 유전 인자죠. 하지만 이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에게는 모다 모다 샴푸가 있습니다. 이제 흰머리 고민 끝. 믿으시죠? 모다 모다 샴푸. 뿌리 염색 하시는 분들 궁금하셨죠? 흰머리가 자라는 속도만큼 또 새로운 흰머리가 나오는 속도만큼 저희는 머리를 감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1, 2주만 참고 감아보세요. 매일매일 머리를 감냐고요? 저는 2주 동안은 매일 머리를 감았고요. 지금은 이틀에 한 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머리를 감는 것보다 충분히 거품을 낸 후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 헹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일부터 이마트에서 판매하는데 구매 못하신 분들 앞으로 더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에서 구매하셨다는 분들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지금 모다모다 쇼핑몰과 이마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다모다 샴푸. 제 처음 영상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고맙다고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온디맨드 코리아 소식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었던 온디맨드의 기절베개가 품절이 되었고요. 다시 또 이렇게 입고가 되면서 예쁘게 광고 영상을 만들어주셨어요. 기절베개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 이제 쉽게 온디맨드 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은 방탄소년단, 베개는 기절베개, 샴푸는 모다모다 샴푸.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